Alright, everyone. I am Helen 신우이입니다. 아, 오늘도 솔로네요. 제가 사랑하는 카일리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을 사용해 봤더니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정말 효과 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아, 뭐냐면요. 너무나 안정성 있고 미백 효과에도 좋고 잔주름 방지, 염증 환합, 피부 장벽 건강, 어떤 피부에도 다 맞는 화장품이에요. 오늘도 저의 올케 대신 여러분께서 저의 올케가 돼주세요. 그럼 보여줄게. 여러분,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3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장품 성분들 중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거의 있어요. 모이스처라이저, 뭐 선스크린, 토너 이런데 이런 곳에 보면은 성분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는데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은 어느 피부에도 거의 다 맞아요. 너무 좋죠. 오일리 스킨에도 좋고 드라이 스킨, 여드름, 다메지 스킨, 뭐 피그멘테이션, 뭐 선스팟, 에지 스팟, 뭐 검버섯 이런 피부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피부 기름, 뭐 피지 분비, 이 오일리 스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오일리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세라마이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저를 소개하면서 세라마이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피부에 세라마이드가 충분히 없다면 이 피부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땡기고 심하면 데미지까지 생기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니 피부 보습에도 좋죠. 피부 장벽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에는 특히 PIH라는 것이 있는데요. PIH는 Post 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이라는 건데요. 즉 항염작용 효능이 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여드름 흉터나 뭐 붉고 거무튀튀한 갈색 그런 피부 이런 피그멘테이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그멘테이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멜라노사이트에서 나오는데요.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져요. 이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각질층 피부 맨 위에 있는 피부 각질층 케라티노사이트로 올라가요. 근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얘들아 피그멘테이션 Stay here, don't go over there. 너희들은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하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멜라닌 아시죠? 흑인 분들이 백인 분들보다 멜라닌이 훨씬 높아요. 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가 더 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멜라닌이 이 바깥으로 이 피부 각질층으로 나가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백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다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피부에게 다 맞아요. 너무 착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세라마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도 좋죠. 피부 보습에 좋죠. 미백 효과를 보이죠. 피부가 드라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름 방지에도 좋죠. 그리고 피지 분비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쯤 되면은 옆에서 카일리가 언니 그러면 언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어떤 거 사용해? 물어봤을 텐데 아 제가 먼저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The Ordinary하고 The Inkless 처음엔 이거를 시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거도 써봤는데요. 너무 둘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특징을 잠깐 알려드린다면은 The Inkless to Niacinamide는 Unsaturated Fatty Acid가 들어가 있어요. 색조 변경이나 즉 멜라닌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피부가 드라이 하시면은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피부에 검은 칙칙하고 갈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킬리스트도 이 느낌을 보면요. 제어 같고 시럼이라고만 얘기해야 되죠. 굉장히 분자가 얇아요.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막 번쩍번쩍하고 느낌이 진짜 가벼워요. 참 가벼워요. See?
오리지널 회사는 피지 분비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얇아요. 손에 바르잖아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가볍고 모공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어떻게 이게 모공 줄이는데 도움을 주냐? 예를 들어서 모공이 이제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모공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 기름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계속 기름진 성분을 계속 넣는다면 이게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아주 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컨트롤한다는 역할은 이 안에 있는 기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없을수록 구멍은 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지성 피부에도 좋고 피지 분비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모공이 너무 커서 고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좋죠. 예전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하고 바이타민C를 같이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연구 결과 오히려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베네핏이 더 좋다고들 말해요.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예전에 제가 레트놀 소개한 적 있죠. 레트놀이 모든 분들에게 다 맞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사용하시면 여기가 빨개진다 그러고 따갑다 그러고 하셔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요.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따갑고 막 빨개지고 거칠거칠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이아시나마이드를 고집하는 이유는요, 주름을 억제시키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세라마이드 성분을 증가시키잖아요. 이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 피부 건조에 인한 주름을 억제시켜준다는 것이죠. 안전하고 자극이 없어요.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토너 후에 바르시든지 아니면은 모이스처라이저 하기 전에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전에 바르셔도 되고 저녁에 오후에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성분은 진짜 짱이고요. 이렇게 좋은 거 안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이 두 가지가 다 1온스 정도 돼요. 한 30ml를. 아마존에서는 12불, 13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싸죠. 가격도 싸고 성분도 너무 좋고 효과도 보고 있고 남한테 선물 주기에도 너무 좋고 왜냐면 모든 피부에 다 잘 맞거든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 정말 fantastic products. 너무 좋죠. 나이가 드니까 저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프로덕트를 자꾸 보게 되네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또 뵐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Please like the video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hank you and God bless you.